리녹시딜 사용할 때 여성이라도 여성용인 2%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5%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를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리녹시딜 바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이거죠. 리녹시딜, 특히 로게인폼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 리녹시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리녹시딜은 굉장히 유용한 탈모약이에요. FDA 승인, 그러니까 미국 그 식약청이죠. 피나스테리드하고 미녹시딜 딱 두 가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피나스테리드, 미녹시딜, 그리고 두타스테리드, 이 세 가지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탈모약이죠. 근데 이 미녹시딜은 남성용하고 여성용이 농도가 달라요. 남성은 5% 그리고 여성은 2%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로게인, 이게 사실 미녹시딜계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약이거든요. 근데 여성용 제품은 보시면 이제 보라색 포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워먼스라고 해서 여성용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명 아래 2% 미녹시딜이라고 쓰여 있어요. 미녹시딜은 근데 사용량 대비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진한 걸 쓸수록 효과는 좀 더 많은 거죠. 근데 높은 이런 5%를 그럼 쓰면 2%도 효과는 더 좋은데 미녹시딜의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가 다모증이거든요. 다모증은 필요 없는 곳에 털이 나는 거죠. 손이라든가 구렛나루라든가 호수염이라든가 아니면 목 뒤에 이런데 남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좀 아무래도 이런데 팔 이런데 털 나는 게 아무래도 좀 꺼리는 분들이 많죠. 여자분들은 그래서 여자분들은 용량을 작게 해서 나온 거예요. 이런 다모증을 염려해서. 근데 미녹시딜 효과는 분명히 그런 탈모 치료 효과는 5%짜리가 더 많거든요. 효과를 더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에서도 5%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다모증이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. 5%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다모증이 생기면 그때 이제 아 바꿔야겠다 이거 불편하구나 아니면 효과는 분명히 더 있는 거니까 효과를 더 느끼려면 이런 데를 제모를 하거나 아니면 왁싱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. 머리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 리녹시딜은 하루에 두 번 도포하는 게 원래 권장 사용 방법이에요. 근데 여성에서 5%를 쓸 때는 하루 한 번으로 절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실제 여성에서 5% 미녹시딜 하루 한 번 쓴 거랑 2%를 두 번 쓴 거랑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했고 5%가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습니다. 최근 나온 논문에서도 여성 탈모에서 미녹시딜 농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. 요거 한번 요약해 볼게요. 6개월 동안 2%와 5%를 사용한 여성 탈모인 280명을 갖고 분석을 했어요. 근데 효과가 아주 좋은 사람은 이제 2%하고 5% 각각 쓴 사람에서 24%하고 33% 했어요. 5%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10% 정도 더 효과가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효과가 중상도, 중등도 이상이었던 사람의 비율은 2%가 33%, 5%짜리 미녹시딜이 40%였어요. 역시 한 7%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리고 반면 효과를 못 느끼겠다 하는 사람의 비율은 2%짜리는 43%, 그리고 5%짜리는 27%였어요.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사람은 사실 2% 미녹시딜은 거의 절반 정도가 효과를 못 본 거고 5%짜리 미녹시딜 쓴 분은 4분의 1에서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이죠. 전체 치료에서 탈모 치료 효과가 있었던 사람의 비율은 2%에서 57%, 그러니까 반이 좀 넘죠. 그리고 5%에서는 73%, 거의 4분의 3이 효과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2% 사용자들은 반 정도에서만 효과, 5% 쓴 사람은 4분의 3이 효과를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부작용도 한번 보겠습니다. 부작용은 접촉성 피부염이 1.4% 대 2.1%로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확실히 부작용이 조금 높죠. 가려움증은 0.7% 대 1.4%, 역시 5%에서 조금 높죠. 그리고 다모증이 2%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0.7%, 1%는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도가 높은 5% 미녹시딜 부작용이 더 높았지만 이게 숫자가 워낙 작아요. 그러니까 뭐 1%, 2% 막 이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의미는 없었어요. 근데 전체 부작용 이런 걸 다 통합한 부작용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. 2%짜리는 2.9% 발생했고 부작용이 5%짜리는 6.4% 발생해서 5% 미녹시딜이 역시 부작용이 좀 높았어요. 한 3% 대 6%?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녹시딜 사용할 때 여성이라도 여성용인 2%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5%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. 그래서 저는 1차 선택은 5%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모증이 혹시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2%로 바꾸거나
털 관리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. 예, 오늘은 여성용 탈모에서 우리 미녹시딜 쓸때몇 퍼센트짜리를 쓸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. 예,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